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모습만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50% 외에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요, 나머지 50%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연애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50%만 보고 결혼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50%만 봤습니다. 근데 저는 궁합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요. 네. 엄마하고도 마음이 안 맞고 아버지하고도 안 맞고 형제가 5형제인데 5형제 중에도 저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식구들끼리도.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 그 얘기가 뭐냐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 얘기는 네. 같은 뱃속에서 나오고 같은 부모고 아버지라도 나하고 네. 똑같이 싱클로울 중이 100% 되는 사람은 없는데 네. 하물며 피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만났을 때 나하고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는 자체가 욕심이지 않겠냐라는 저는 생각이 기본이래서 너가 이런 부분이 서로 다른데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네가 이렇게 해줄 수 있겠냐니 이런 어떤 대화가 오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그러네. 궁합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말이 궁합의 정설이에요. 아 그래요? 개인 개인의 사주가 일단 타고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단 설정이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선생님과 대학 교수 선생님이 같은 사주입니다. 같은 사주입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또 하나 보육자. 재벌의 사주와 은행원 사주가 똑같습니다. 돈만 지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 방송을 하시는 분들, 방송 패널들은 다 똑같은 운명입니다. 다 카운셀러 운명이고 설명을 해야 되고 남을 설득시켜야 되는 운명은 똑같이 타고났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말을 했을 때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내가 성격이 좀 까다로워요. 그럼 상대는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좋네. 나는 불같은 성격 갖고 있는데 상대도 불같은 성격 갖고 있으면 타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것이 궁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제일 먼저 만나지 말아야 될 게 물입니다. 물. 꺼버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다 쓴다는 의미가 되죠. 남자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뭐 돈을 못 모으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생활력이 강한 여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대뼈가 나오더라도 생활력이 강한 여자를 선택하면 내가 그 여인에게 딸려가서 내가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핸섬하게 잘생겼으니까 잘생긴 여성을 선택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건 불행입니다. 밤하늘에 달이 두 개가 될 수 없고 낮에 해가 두 개가 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요즘에 나오는 원빈, 이나영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만 이렇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아닐까, 이병헌, 이문정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김태희,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모든 걸 포기하게 됩니다. 고소영, 장동건 씨 둘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모든 걸 한 사람한테 조인트를 맞추게 가야 돼.